HOT가 1000억도 넘게 벌지 않았냐? 그럼 니네 재결합 언제 하냐? 아 진짜 보기도 싫고요. 꼴 보기 싫어가지고 아 진짜 형들이 무슨 뭐 작년 5월 달에 저 이거 만나가지고 사진까지 찍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제 생각엔 콘서트 말고 진짜 6집 앨범으로 한번 하는 게 제대로 좀 준비해가지고 잘 지내셨어요? 예, 여기서 또 뵙게 됐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진영이 형 채널에 이렇게 제가 초대돼가지고 너무 반갔고요. 왜 제가 너 갑자기... 누구냐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아 맞다 맞다 맞다. 저 HOT 그리고 JTL을 거쳐서 소소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네, HOT 멤버 이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야, 야, 한번 HOT는 영원한 HOT지 뭘 이렇게 근데 설명이 길어. HOT를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해요. 야 무조건 빨대 꽂는 거야 그럴 때는. 이제 60살까지만 한번 좀. 그렇지. 네, 해보려고. 아직 많이 남았네. 아직 많이 남았어. 요즘 두바이 초콜릿 유행하는데 알아? 올해는 뭐 두바이 초콜릿이 유행을 한다고는 얘긴 들었는데. 그래서 형이 오늘 특별히 두바이 초콜릿을 만드는 재료를 준비했어. 일단 카달프를 먼저 만들어야 돼. 왜냐면 네? 카달프요? 이게 뭐냐면은 카달프 가루인데. 네. 이게 중동 사람들이 즐겨 먹는 간식 같은 거야. 약간 면 같은 건데 네. 이 초콜릿 안에 피스타치오 이 스프레드랑 섞어서 네. 이제 초콜릿에다 이렇게 넣는 거야. 네네네. 근데 이거 카달프를 야 카달프 돼 있는 거야 사야지. 이거 가루를 사면 어떻게 이걸 어떻게 만들려고? 아니 그래도 그냥 뭐 다 만들어가는 과정이 또 재밌는 거니까. 아 이런 가루를 함부로 사지 말란 말이야. 사람들이 자꾸 연상하게 된다고 나에 대해서. 아 이거 넣으면 되나요? 카달프 가루를 넣어서 네. 미지근한 물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온수 100도인데? 정수를 뽑으면 되지 않아요? 아니 미지근한 물로 하래요. 정수가 미지근한 거. 냉수가 차가운 거. 아니지 그냥 정수는 아무 것도 아닌 거지. 근데 왜 얘는 자꾸 뜨거운 물이 출소 중이라고 그러냐? 뜨거운 물이 출소 중이라고 하냐? 아 출소. 한 끗 차이네요. 이런 가루를 함부로 사지 말란 말이야. 야 이거 물 너무 많이 부은 것 같은데? 이거 똥 됐는데? 제 거 걸쭉해요. 이거 뭐 깔때기 같은 게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깔때기? 형 해줄게. 뭐를 써야지. 와. 오. 완전 스마트하셔. 감옥에서 다 이렇게. 이런 가루를 함부로 사지 말란 말이야. 뭐 만들 때 그럴까요? 콩국수. 아 콩국수를 먹는구나. 돼지밀로 해갖고 네. 먹어. 그럼 면을? 면은 라면 불려갖고. 아. 그러니까 맛있잖아. 네. 이거 봐요. 좋네. 네,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죠? 그치 그치. HOT 할 때는 되게 좀 확실히 그때 인기 많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도 그때보다는 좀 아니잖아요. 열심히 활동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 때도 있는데 그래도 팬들이나 뭐 이렇게 그 찾아뵙고 이렇게 좀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누가 보건 안 보건 결과가 뭐 더 좋건 안 좋건 그런 거를 다 떠나서 열심히 그냥 존버하면서 하는 게 그냥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희 그 연습 맨 처음에 할 때 석촌호수 그래. 쪽에 연습실 그 형이 연습하던 데서 니네가 한 거 아니야. 그때 얘기 듣기로 현진영 형님 선배님께서 이 사무실을 만들고 연습실과 그때 그랬죠. 그렇지. 그래서 저희가 연습하고 데뷔해서 니네 안 갇혔냐 지하실에? 지하실에 녹음실이요. 안 가다 놓지? 화장실 가는 거지. 그 옆에 방 하나 있었지 창고 같은 거. 그게 형 방이었어. 아 거기 방이 왜 필요하셨어요? 거기서 갇혀 있었어. 아 노래 연습 시켰구나. 아니 못 나가겠어. 아. 방송 끝나면 거기서 잤어. 아 밖을 못 나가게. 그래도 나갔다. 창문으로. 창문으로 이렇게 나가갖고 문나이트 갔다가 또 창문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자는 척하고 그랬어. 아 감금이구나 진짜 말 그대로. 왜냐면 선생님이 불안했던 거지. 네. 왜냐면 형이 한번 전력이 있으니까 네. 흐린 격수의 그때 때는 또 그러면 안 되잖아. 네. 이승환 선생님이 그러면은 야 너 여기서 나오지 마. 나오지만은 아니고 그러면... 그냥 넣어놓으면 나오지 못하는 거야. 아 왜냐면 거기서 자는데 새콤을 틀어놓고 나가셨거든. 아 거기 그때 당시에는 이수만 선생님이 거기 5층에 사셨단 말이야. 네네네. 새콤을 틀어놓으면 바로 뛰어내려. 뭐가 난 바로 뛰어내려서 이 새끼 어디 갔어? 이럴 수 있잖아. 네네. 니네 SM 계약할 때 형보겠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렇죠. 그지. 네. 그럼요. SM에 누가 있는데 현진영 있다고 그래갖고 니네가 계약을 수월하게 했다. 네 맞아요. 그냥 뭐 워낙에 저희 멤버들 다
형님 좋아하고 그랬으니까. 학교 야, 니네 1집 앨범에 엔지니어링에 형 들어간 거 알아? 엔지니어링이라는 거, 믹싱 같은 그렇지. 거. 그렇지. 오, 왜 몰랐지? 봐봐. 형님 믹싱도 할 줄 아세요? 그럼 크레딧 같은 거를 제대로 안 봤을 수도 있어. 오, 처음 알았어요. 형이 알게 모르게 니네한테 굉장히 애정을 갖고 있었어. 오. 선생님이 너네 옆에 접근을 못하게 해서 그렇지. 내가 사무실을 가잖아. 그러면 얘네들을 사무실을 못 오게 했어. 얘네 없을 때만 갔어 사무실을. 선생님 왜 그러셨어요? 진짜 너무해요. 근데 저희 1집 앨범 생각해보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진짜 연습을 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그 비어있는 그 사무실에서 연습을 했는데 그 거울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앞에 이 유리 된 거 있잖아요. 그래. 밤만 되면 이렇게 비추거든요. 그래, 통유리였잖아. 네. 그거 보고 그랬구나. 네. 약간 그때 좀 제작비가 안 들어가긴 했어요. 와, 노랗게 진짜. 노랗게 그러니까 밤색으로 바뀔 때까지 해야 돼. 와, 옛날 생각 진짜 난다. 야, 니네 연습할 때 네. 얼마짜리 먹었냐, 밥? 저희 맨날 중국집. 토니 형이 미국에서 이제 왔거든요, 그때. 나는 오늘 잡채밥을 먹을 거야. 그런 식으로 딱 했는데 갑자기 순간 다 얼은 거예요. 그래서 맨날 우리 막 볶음밥 먹고 막 그러다가 왜 뭐가 잘못됐는데?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때 네, 뭐 하면서 그때부터 잡채밥을 이제 또 그래? 다 시켜 먹고 좀 비싼 거 먹으면 눈치 보이잖아요. 그래도 그때 좀 약간 복지가 좋았네. 왜 형 뭐 드셨어요? 난 짜장면. 아, 짜장면. 일단은 금액이 어느 정도 선에서 넘어가면 안 돼. 지금은 이제 식당도 있고 복지가 잘 돼 있잖아. 좀 틀리죠. 거긴 대기업이니까. 그렇지. 네. 송파에 있을 때 초창기 때는 연습생들이 약간 헝그리함을 유지시켜주는 것도 하나의 그 그쵸 그거였어. 트레이닝이니까 트레이닝 중에 하나였어.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옛날처럼 우리 때처럼 이수만 선생님이 일일이 와서 지적하고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건 없어졌잖아. 예, 다 하실 거야 아마. 예전에는 직접 야 이건 이렇게 해 그러면은 아마 요즘에는 이건 이러면 되지 않겠니? 그렇지. 내 생각은 그렇다 그러면 그렇지. 야 선생님이 그러신댄다. 야 선생님 그러신댄다 그러신댄다 이런 느낌으로 아마 갈 것 같지 요즘에는. 진영아 계란 후라이 먹지 마라 살찐다. 생각난다. 저희 맨 처음에 딱 그 계약하기 전에 선생님께서 근데 멤버들한테 다 하신 말씀이 딱 있는데 두 가지를 당부하셨어요. 두 가지 조심해야 될 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성 문제에 대해서 여자. 조심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마야? 그건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을 항상 하셨었어요. 그래 나한테도 얘기한 거야. 아 그래요? 처음에 이수만 선생님이 SM 초창기 본사 정문에서 뒷짐 딱 뒤지니 진영아 우리나라 가수들이 롱런을 못하고 망한 애들 중에 이유가 딱 세 가지 있다. 도박, 여자, 그리고 술. 근데 이제는 마약. 이제 마약으로 바뀐 거지. 나는 다 들었던 얘긴데 못 지켰어. 왜? 못 지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밝은 얘기 하시죠. 그럼 니네 재결합 언제 하냐? 재결합. 그러니까 이게 참 되게 조심스러운 그런 얘긴데 뭐 형들 뭐 그런 거를 대변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말을 한다는 게 되게 좀 조심스럽긴 하는데 사실 그냥 들은 대로 얘기하면 사실 작년 5월 달에 저희가 만나가지고 사진까지 찍었어요. 컴백에 좀 이제 대해서. 컴백에 대해서 거의 얘기를 다 하고 이제 좀 어떤 그런 얘기를 또 했는데 좀 아직까지 이렇게 좀 구체적인 그런 내부적인 상황은 뭐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지금 조금 딜레이가 조금 돼가고 있고 각자 소속사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있고요. 아 지분율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 다 강타가 한 40%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지. 네. 똑같이 나눠 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화날 수도 있죠. 희준이가 네. 자꾸 락하려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야 이거 재밌겠는데요? 야 이번에 H.O.T 장르는 락이야. 자꾸 고집부리는 거 아니야 희준이가? 락은 진짜 안 되고. 네, 락은 하면 안 되고. 아, 그 생각이 드는 게 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많이 이게 왔다 갔다 하는구나. 말을 똑바로 해. 아, 이거 다 못 말하겠어. 이거는 아니야. 그거는 어쨌든 그냥 그래서 다 내 마음 같지 않구나. 이거 얘기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맞아요. 아우, 답답해. 이거. 어쨌든 뭐 아직 그냥 제가 볼 때는 ING인 것 같아요. 아직 그러니까. ING라고? 네. 야, 팬들이 아니, 엄청 기다려 니네. 아, 형님, 저 그거 좀 물어봐 줘. 형님 어제 또 강창이랑 통화하셨다면서요. 얼마 전에 또 토니 형이랑도 통화하고 제가 볼 땐 제일 소통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전화하는 거지. 야, 너 같으면 형이 전화하면 안 받겠냐? 또 한 번 좀 압력이라도 좀 넣어주시면 안 돼? 선배님으로, 내가. 선배님으로서. 내가 제작하면 늦는데 네. 내가 제작하는 게 아닌데 네. 형이 압력... 하고 싶다 니네 솔직한 얘기로 진짜로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궁금해 HOT가 언제 완전체로 팬들 뭐 기다리니까 하면 좀 좋을 것 같긴 해요 제대로 해갖고 한번 네. 콘서트 하면 나는 사람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아 근데 이번에는 그냥 제 생각엔 콘서트 말고 진짜 6집 앨범으로 한번 하는 6집? 게 제대로 좀 준비해가지고 그렇지 6집으로 해서 콘서트를 하면 되지 네, 준비 좀 해서 다들 뭐 운동도 좀 하고 운동은 희준이만 하면 돼 그럼 그러면 형이 그때 곡 하나 줄게 진짜 어? 제대로 된 거 하드터리 한번 하드터리가 아니라 형이 새로 써줘야지 트렌드하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된 거 같은데? 예, 이 정도면은 된 거 같아요 HOT가 1000억도 넘게 벌지 않았냐? 아우 그건 이제 선생님, 야, 좀 선생님 이제 주식. 아, 조심해. 알겠어. 그거 나도 안 하는 거를 너무. 알겠어. 네 전에 나 있었어. 이상형이 어떻게 돼? 뭐 옛날에는 좀 외모 같은 걸 많이 보긴 했는데 지금 이제 좀 나이가 또 되다 보니까 외모를 보게 되더라고. 뭐라고? 네? 아니 외모를 봤는데 나이가. 그러니까 외모를 따지게 된다고? 이쁘면 좋잖아요. 아 그렇지 이쁘면 싫은 건 아니지. 예, 예. 생각은 있는데요. 아직은 여건이 좀 안 되고 그래서 다 갖춰놓고 결혼하는 사람 거의 없어. 형님은 어떠셨어요? 뭐 나? 좀 이렇게 나 정신병원까지 보냈잖아 와이프가. 아 봤어요. 희준이가 그 거기 정신병원 가는 뉴스 보고 내 앨범 샀다 그러던데. 에? 요람 요람 앨범. 그 형 이상한 취미가 있네. 그러니까 나 뉴스 보는데 갑자기 형이 정신병원 간다고 나오더래. 네. 그러면서 형 사집 앨범을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네. 그래서 자기가 바로 가서 샀대. 뭔가 이상한 취미가 있는데? 아 이상한 놈이야. 한 장 한 장. 야 이게 지금 초콜릿이거든? 예, 예, 예. 이제 초콜릿을 여기다 이제 중탕에다 해갖고 녹이는 거야. 네, 네. 그래갖고 이거 저어갖고 네? 일단 좀 녹일게. 할아버지가 북한 갔다 오셨어? 아 이제 어릴 때 이산가족 되셔가지고 아, 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하고 그래서 나중에 북한에서 이제 어느 정도 연세 한 70 그때 쪽지 보내오셔가지고 거기 이렇게 막 무슨 뭐 브로커 통해서 막 이렇게 들어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데려왔죠. 모셔왔어요. 그러네. 아이고 할아버지 모셔왔구나. 내가 할아버지 지금 생전에 계시 돌아가셨죠. 예. 근데 아버님이 큰일 하셨네. 그렇죠. 아버님하고 제가 큰일을 한 거죠. 아, 네가 예. 돈을 네가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럴 수 있죠. 예. 어떻게 보면 아니라 되게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왜? 아니, 돈 드니까. 아니, 돈 들어도 해야지 그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모셔 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야, 근데 어떻게 왔냐. 그런 게 있대요. 뭐냐면 뭐 그쪽에도가 뭐 초소 이렇게 막 경비병들 있잖아요 총 들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달러 같은 거 내주고 그러면 통과 시켜주고 막 그런 게 있나 봐요. 난 잘 모르겠는데. 아 맞아 있을 거야.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과정 막 얼음 강 막 건너고 하여튼 목숨 걸고 오신 거죠. 이거는 네. 카다이프 스프레드 이거를 갖다 이제 여기다 넣어야 돼. 네, 네. 이거 만져봐. 딱딱해졌다. 이 느낌이 맞나요? 맞아. 내가 뭐 먹어봤어야지. 아니야, 조금 비슷해. 이거 맛있는데? 자, 이거를 이제 여기다 넣어서 섞어야 돼. 네. 어떤 맛인지 이게 잠깐만. 피스타치오. 잠깐만. 오? 맛있는데? 이것만 먹어도 맛있다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맛있는 게 다 들어가니까 안 마실 수가 없네요. 야, 할아버지 모셔올 때 네. HOT 때 번 돈 다 들어갔어? 아유, 그게 말이 안 되지. 그거는 아니지? 네,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게 좀 와전된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아니에요. 그냥 야, 이것도... 조금 들기는 들었는데 들긴 들었는데 뭘 다 들어. 그게 말이 안 되지. 야, 아니, 그 액수는 비밀입니다. 할아버지 처음에 딱 봤을 때 어땠냐, 너 느낌이, 기분이? 별로 그런 건 없죠. 무슨 뭐 혈육 이라든지 뭐 혈육이잖아. 아니 그렇긴 한데 서른 넘어가지고 봤는데 애틋함이라든지 뭐 그런 게 뭐 진짜? 저는 그래도 별로 북에서 어렵게 온 거 아빠의 아빠인데 그렇다니까 이제 그런 건데. 야, 이거 페르나 새끼네. 아유 진짜. 그래서 하여튼 그런 느낌은 별로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를 말씀드리면 그치, 솔직하게. 자 이제 초콜릿이 어느 정도 녹았어. 네. 그러면 이제 틀이 없어서 후라이팬에다가 할게. 아 이거 다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냉장고에 넣는 건가? 그치 이거를 여기 이렇게 하고 네.
이제 여기다가 카달프를 얹어줄 거야. 비주얼은 약간 와사비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가지고 이게. 야,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있어. 니네 HOT 지금 해체하고 꽤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 혹시 니네 멤버들끼리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어? 사이가 안 좋다든가 뭐. 아, 어? 그렇게 막 사이 막 불화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야, 옛날에 희준이 결혼식 때 네. 우혁이 안 왔잖아. 네. 그거 왜 하는 거야? 그럼 전화해서 물어보시죠. 형, 응? 왜 안 왔어? 선배님이 물어보고 계신데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니네 JTL도 있잖아. 네. 너랑 우혁이는 좀 되게 우호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보이는데 네. 왜 토니는 안 해? 왜냐면 JT를 먼저 하게 되면 HOT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왜 그건 그거고 그건 그거지. 근데 다른 멤버들이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아마 아, 그런 그래? 것 때문에라도 좀 있을 수도 있고. 왜냐면은 그 과정 자체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셋이 한 거는 또 아니었거든요. 아. 아픈 역사가 또 있었기 때문에. 아이고. 위에다가 또 카달프를 놓고 위에다가 초콜릿을 입혀주는 거야. 그 다음에요? 그 다음 굳혀야지. 타임캡스 콘서트 JTL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JTL은 아니고요. 저랑 우혁이 형은 출연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토니 형은 모르겠어요.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니까 토니만 왜 자꾸 그러냐고. 토니랑 뭐 자꾸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뭐라고. 토니 형한테 한번 또 전화해볼까? 아, 약간 좀 그런 걸 원하시는 거구나. 저희 사이가 더럽게 안 좋아가지고. 아, 진짜 보기도 싫고요. 꼴 보기 싫어가지고. 아, 진짜 형들이 무슨 뭐 요거 딱 처음에 인서트로 한 10초 정도 나온 그치, 다음에 그치. 살짝 요런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사이 좋고요. 저희 뭐 예. 덮어서 이제 이걸 굳힐 거야. 모르겠다. 나는 제일 궁금한 게 너희가 한참 잘 나갈 때 이제 잭스키스가 나왔었잖아. 에이. 마치 라이벌처럼. 네. 그래갖고 팬들끼리도 막 싸우고 막 그러지 않았었냐? 그런 일도 있었죠. 근데 라이벌이었으니까 그게 서로 더 시너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씩이라도 더 나올 수가 있잖아요. 너도 잭스키스가 니네랑 라이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 그럼요. 라이벌이었죠. 아, 그랬구나. 네. 누가 먼저 데뷔했지? 데뷔 저희가 먼저 했던 걸로 했지.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약간 그때 당시에 이수만 선생님이 잭스키스가 니네 따라했다고 되게 언짢아하시고 그랬거든. 그래, 니네도 감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겠다. 걔네들 거 보면. 아니요, 뭐 그런 생각 아무 생각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거는 하, 니네가 우리의 적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 또 잭키는 또 잭키만의 색깔이 있는 거고 HOT는 HOT만의 색깔이 있는 거기 때문에. 형이 이제 선배로서 봤을 때 네. HOT와 잭스키스는 네. 대한민국의 어떤 보이그룹, 아이돌 보이그룹의 조상님 같은 그치 혁명을 이룬 팀들이야. 네. 아우, 그 혁명 좋잖아. 왜냐면 네. 그 이후로 너희 같은 애들이 계속 나온 거 아니야. 야, 원래 사생팬들의 시작이 SM이 시작이야. 그래요? 형도 뭐 니네만큼은 아니지만 텐트 쳐놓고 애들이 밤새도록 네. 나 올 때까지 기다리고 어떠셨어요? 그때는 좀 교만했기 때문에 귀찮았지. 아.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좀 그렇게 안 해주나. 귀찮았다라는 표현이 조금 거칠긴 하지만 사실은 뭐 진짜 마음이 편해 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거짓말이잖아. 너는 사생팬들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넘치는 사랑이 어떤 게 있었어? 지금은 물론 사생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처음에 무슨 사생팬이 뭐야? 그래서 팬이 집 앞에 가고 뭐 이렇게 스케줄 예를 들면 술집 따라다니고 예를 들면 이런 거 당연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막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 앞에 오는 팬들 이런 팬들은 완전 그 사생팬으로 분류가 되고. 그렇지. 우리 때는 네. 사생팬이란 단어가 없었고 네. 아, 많이 좋아하는 팬이구나 이렇게. 되게 좀 그때 좀 심했어요. 전화가 이제 너무 팬들한테 많이 오고 예를 들면 그래가지고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고 어떻게 알아서 저 했지. 그래서 바꿔가지고 딱 이제 전화기를 개통을 하면 또 와? 오빠 축하드려요. 와 이런 식으로 하고. 근데 어떻게 가능해? 한 번은 그냥 어쨌든 그게 제가 제일 아직도 미스테리한 게 지금 내가 미용실을 이제 가야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이 나가지고 예약을 했어. 그 다음에
갔더니 앞에서 오빠 오셨어요 하면서 기다리고 있어. 그건 이제 예정에 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지금 즉흥적으로 해서 예약을 해가지고 간 건데 거기서 오빠 오셨어요 그러면서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도청이라도 한 건가? 야. 왜냐면 그분들은 알려주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게 어쨌든 제일 신기한 것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 니네 숙소에 들어온 적은 없니? 숙소에도 들어온 적 있고 근데 저는 숙소 생활을 안 해가지고 집에 들어온 적은 있냐? 형은 아파트 앞에 이제 놀이터에 여중생들 여고생들이 쫙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막 텐트 쳐놓고 있는 애들도 있었단 말이야.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엄마랑 우리 그러니까 형네 새 엄마랑 네. 이게 서로 친해져 갖고 네. 우리 엄마한테 네. 화장품 세트를 선물하고 네. 오빠 자는 모습 한 번만 보여달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뇌물을 먹였구나. 그렇지. 그러고 하면 안 되는데. 해주면 안 되는데. 우리 엄마 쫓겨났잖아. 아빠한테. 형이 새벽에 들어와서 자는데 엄마가 몰래 보고만 가 그러고 몰래 데리고 들어온 거야. 아... 얘가 순간적으로 가위로 형 머리카락을 잘라간 거야. 와. 그래갖고 형이 아 하고 조금만 봤는데? 잘못했으면 귀 잘릴 수도 있었을 뻔한 거 아니야. 자다 그러면 어 누구세요? 어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단 말이야. 누구? 머리가 여기가 그냥 쑥덕 나간 거야. 오. 그냥 땜빵처럼. 네. 그래갖고 그 여자아이는 도망가고. 엄마는 아빠한테 쫓겨나고 네. 그래가지고 야, 요새 같으면 이거 유튜브 나, 200만 각인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 근데 그 덕에 네. 형이 방송을 나가야 되니까 머리를 정리를 해야 되잖아. 네. 그래갖고 옆머리를 그 잘린 데를 네. 스포츠로 싹 밀고 네. 그때 형이 뒤 머리를 묶고 있었거든. 네. 그래서 뒤도 같이 이렇게 묶어갖고 3집 하실 때 아니에요? 2집 끝물에 아. 그래갖고 여기 이 머리통 머리를 묶은 거야. 그래갖고 모니칸 머리가 그때 유행을 한 거야 형 때문에. 그게 스타일이 완전 좋았잖아요. 그래 그래갖고 네. 그 팬 덕분에 네. 머리를 그렇게 자르는 바람에 모니칸 머리가 유행을 했던 거야. 그 아... 이후로 현도도 그 머리하고 나오고. 야 내가 너 때문에 귀 잘릴 뻔했거든. 너 어떡하려고 그래. 지금 애기 낳고 결혼해갖고 좋은 가정 이루고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연락 한번 주세요. 앞으로 DM 한번 주세요. 앞으로 행복하게 네. 더 잘 살길 바라고 네. 그때 오빠 머리 너한테 모두 줄게. 지금 필요하면 와. 그런 아찔한 경험이 있냐는 거지. 그 저는 없었어요. 저는 없었는데 한번 토니 형이 목욕을 이렇게 하고 나체로 숙소에 막 이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밖을 문 쪽을 딱 보니까 그 이렇게 옛날에 문 보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유리로 돼 있어야 되는데 시커멓다라는 거예요. 뭐지? 그래서 봤는데 눈알이 거기를 뚫어가지고 팬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토니 형이 되게 오래된 얘기인데 네. 근데 너무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스프레이를 와! 밖에서 와! 아니 애들 속옷 같은 거 막 도난당하고 그런 건 없었어? 나는 모르겠어. 엄마가 빨래를 널어놓으면 다 없어졌대. 그래갖고 항상 나는 팬티가 새 거였어. 항상 나는 팬티가 새 거였어. 그래도 팬티는 좀 그렇지 않나? 아니야 다 걷어갔대. 양말이고 팬티고 뭐고. 사용감이 있는 팬티였나요? 아니 내가 입었던 거. 그러니까요. 그 빨래하고 그리고 약간 색깔이 좀 변질될 수도 있고. 아니 그건 아니지. 빨았는데. 아, 빨았으니까. 이제. 아니 그리고 집에 쓰레기 버리면 그렇게 애들이 쓰레기통 뒤지고 그랬대. 그거 진짜 범죄 아니야 범죄. 나는 예전에 이제 희준이한테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희준이가 팬들한테 뭐 오토바이 선물을 받았다 침대 선물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 있어. 아 진짜요? 아니었냐? 대박이네. 구라였어? 아니 근데 구라도 아닌 게 아닐 법한 게 사실 저는 뭐 냉장고 벽걸이 팀 막 이런 거 받았거든요. 아 받았어? 그러니까 오토바이 이나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나보다 더 좋은 거 받았네. 야, 형님 뭐 어떤 거? 형은 종이학. 예? 종이학. 정성이 들어간. 야 그러면 니네 한참 SOT 활동할 때 네. 받은 팬레터 네. 중에 최고의 많이 받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이거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그래 얘기해. 그냥 쌀씩 왔었어요. 쌀포대면 몇 킬로짜리? 화 이만한 거 있잖아요. 그럼 40kg네. 그런 거 맨날 하나씩 왔었어요, 멤버들. 그러니까. 네, 많이 오지 않으셨어요? 40kg 두 푸대씩 왔어. 네, 맞아요. 하루에. 그랬죠.
맛 그때 당시에 그랬다니까. 자, 이제 다 된 것 같아. 네. 이게 지금 어쨌든 이게 비주얼은 그냥 잘 모르겠네. 이런 느낌으로. 어. 자, 이거 넣어 먹어. 예. 짠. 예, 짠. 예.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아, 이거 꽤 막 나쁘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쏙 좋지도 않고 그냥 아까 그거 세 개 합쳐놓은 느낌? 나는 오리지널 먹고 왔잖아. 아, 오리지널을 저는 안 먹어봐가지고 어떤 느낌인지 잘 몰라. 근처에도 못 가. 아. 너 저기 봐 콘서트 안 되면. 네, 다음 달 9월 28일, 29일에 일지 아트홀에서 팬 여러분들하고 그 콘서트하고 이렇게 한 게 너무 오랜 시간이 한 15년? 이상 됐거든요. 팬분들께 오랜만에 이제 좀 찾아뵈려고 하니까 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간 되시면은 꼭 네, 놀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